TMI 사일런트 편. 아 귀찮아. 한장 제거 100골드 두장 변화가 떴네요. 개인적으로는 두장 변화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100골드 받고 상점 보는 것도 당연히 괜찮을 것 같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엘리트를 많이 잡는 게 좋지만 뭐 카드가 잘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던가 드로우가 꾸려서 체력이 많이 깎인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도망을 갈 수 있는 길이 좋고,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죠. 한장 제거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두장 변화를 진짜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눈앞이 깜깜하네요. 엘리트 안 볼 수 있는 길로 일단 갈게요. 이쪽으로 가서 물음표 보고 불 보고 상점 보고 물음표 보고 불 보고 마름새 단검 투척정밀. 지금 전략가가 있기 때문에 설치도 쓸 수 있는 단검 투척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름새는 육강령이면 고려해볼 만하고, 정밀도 정밀은 별로 고려해볼 거 없을 것 같네. 마름쇠도 충분히 먹을만 할 것 같네요. 보스도 육강령이고. 반사신경 비열한 타격 고개 3개 다 주면 다 넣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반사신경도 괜찮을 것 같고 비열한 타격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희귀도 높은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단검 투척이랑 설치랑 이제 뭐 드로우랑 버리기 뭐 이런 덱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좋은 선택은 비열한 타격이긴 하겠지만 지금 맵에서 제가 엘리트를 안 가기로 했고 희귀도 낮은 카드는 다른 데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희귀도 높은 카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괜찮게 들어왔고 제거도 잘 됐고 그죠? 바로 나오죠?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공격에 도움 될 만한 거는 그냥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너무 낮아서 체력을 올려주고
지금 덱 구성을 보면 전략가 반사신경을 통해서 전략가를 꾸준히 돌리는 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작이 두장 변화였고, 앞에 물음표도 많고, 엘리트 전투도 없기 때문에. 돈은 웬만하면 제거하는 데 쓰겠습니다. 건물이나 마무리 챙겨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지금 제일 문제가 육각령 잡을 딜이 나오냐인데. 미소 짓는 가면 해시계까지 나왔으면은 아씨 뭘 봤네. 반사신경 강화가 급하긴 하지만 일단 육각령 잡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엘리트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을 수는 있었는데 뭐 드림캐쳐? 정밀 써서 확실하게 육각령을 잡죠. 단검 투척 하나 더 써서 전략가랑 반사신경 버려주고 이래도 육각령 못 잡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포션 덕분에 찬상 능지서사 녹바르기 다 고려할 만하네요. 일단 정밀 건무하면 공격력이 모자라진 않을 것 같으니까 찬상을 집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커피나 수룰라베 면될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전략가 반사신경이면 덱만 조금 더 정제되면 3코스트 덱이어도 순환 덱이 될것 같으니까. 밸류가 모자라진 않을 것 같으니까
아스트롤 라벨을 하겠습니다. 이잔상의 계산된 노방 마름쇠. 일단 마름쇠는 쓰면 없어지니까 잔상도 마찬가지. 그 부분에서는 좀 이득이라고 볼 수 있고, 개선된 노박도 지금 반사신경 버리기에 상당히 좋죠. 지금 개선된 노박 나오는 것보다는 사실 예비 나오는 게 더 이득이긴 한데, 그래도 뭐 개선된 노박만 해도 감지덕지할 것 같네요. 지금처럼 얇은 덱을 플레이하려면은 덱의 전략과 반사신경, 개선된 노박도 다 있기 때문에 물음표 위주로 가면서 카드 제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소 짓는 가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거, 여기서 제거, 여기서 제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잘못 눌렀어. 예비. 예비 강화 해주려면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나. 그 사이에 전투가 다 물음표니까 예비를 먹어도 될 것 같네요. 잔상 방어도도 올릴 수 있고, 사실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고개거든요. 예비는 핸드 추가가 안 되는 카드라서 덱이 약한 것도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카드를 제거하고 강화합니다. 오늘은 초보 강자 방송인가요? 몰라요. 단검 수척, 총공격, 칼질, 이렇게 얇은 덱은 덱에 있는 카드를 금방금방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플레이랑은 상당히 다른 덱을 들고 가야 되거든요. 이런 카드가 한 장 들어가면 그만큼 전략과 반사신경이 늦게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핵심 카드를 제외하고는 한 장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선생님 재미없는데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없어. 난캠 이렇게 잘 터지니까 덱 두껍게 하시 마시든가 마시든가 씨. 능숙 사도 될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깬 것 같아요. 1막에서 이런 것 때문에 엘리트 안 갔는데 중간에 리플레이를 누르신 2막에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설마 이 덱이 쓰레기라는 증거인가요? 아 맘대로 생각하세요. 수비는 필요 없는 카드니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괜찮은 전략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고개가 엄청 급한데 나오질 않네요. 와 나 여기서 안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 어이가 없네. 고개가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네, 뭐 지금은 고개 나오냐 안 나오냐 그냥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뭐 이번 판은 할 얘기도 없겠다. 내 해시계 만캠 아 고개 줘 빨리 주판 주시계
그래도 결국에 적이 없잖아. 기회만인데 할 말이 없다. 뭐 할 말이 없어. 아니 대기 이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해. 선생님 괜히 없는데 선유물 얘기나 해주세요. 물결 후 토스일 때 에너지를 어라. 그런 유물이 있었지. 자상이나 대단원 넣으면 될 것 같네요. 대단원 없어도 그만인데 지금 대기면 그냥 탄성 플라스크 쓰는 게. 지금 대단원은 쓸모가 없다. 돈 줘. 오예. 선생님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 카카가 날아지 않습니까? 날아지 않습니까? 여기 제거, 여기 제거, 여기 제거 하면은 심장 30마리 또 잡겠네. 아직 제거가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불안하긴 하네요. 예비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심장이 30마리 벌써 100대 300대 유튜브 콘텐츠 같네요. 첫 턴에 너무 약하네. 이런 골 안 보려면은 고개가 두 장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원하는 카드를 뽑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등반하실 수 있습니다.
탄성 플라스크가 없었으면 달팽이 대비하려고 대단원을 넣었을 것 같거든요. 달팽이랑 심장은 고개는 언냥이야. 걔가 그렇게 좋아? 맨날 걔만 찾아다니고 우리 헤어져. 아니 헤어지면 나야 좋지. 꺼져. 전문성 주제 제발 제발 헤어지자. 디펙트 카드 하지 않을래? 발놀림은 주판 없었으면 생각해봤을 텐데 주판이 있어서 발놀림도 필요 없어 보이고요. 여덟 장일 때가 좋지. 지금 아까부터 포션이 잘 떠서 안 맞은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제거가 빨리 몇 장 더 돼야 되는데 대단원 안 먹은 것도 이런 것 때문에 대단원을 안 먹었죠. 핸드가 말릴 수 있기 때문에. 님 그러지 마세요. 진짜 이건 포션이 살렸다. 문성씨, 이제 그만 과로시는 포기하고 나한테 오면 안 돼? 와, 집중. 집중 전문성 드라마. 예쁜 사랑하세요. 끼리끼리. 근데 그 짝이 전문성. 트웬티 원 게이먼스 수동 섭스크라이브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동서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대단원의 마. 이번에 모솔 시뮬도 나왔던데 그렇게 당연한 걸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내야 되나?
네, 누가 함. 김오씨. 핸드 시뮬레이터 같은 건가? 아, 이거 덱을 세서 한 대도 안 맞는데 고생은 오지게 하네. 덱이 이렇게 나서 TMI 망했네. 아, 잘못 버렸다. 지울 것도 없다. 어허. 잡지 말까? 귀찮은데. 어차피 이대로 심장 가면 심장 부수는데. 유물 왜 먹음? 사일런트 HP보다 파일럿 HP가 더 많이 깎이는데. 달팽이. 달팽이는 이럴 줄 알고 탄성 플라스크를 준비해왔죠. 다들 냉장고에 탄성 플라스크 하나씩 있죠.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달팽이의 풍미가 살아나요. 아, 손님이로군. 단풀이 없으면 대단원 유독가스 내장의 채. 그렇지. 자신만의 달팽이를 만들어보세요. 대단원 있으면 얘들 잡긴 편하게 느꼈다. 언제 잡냐, 귀찮은 거. 킬 올챙한다. 수학자라는 사람은 여기서 탄성 플라스크 몇 번속을 레디하는 게 클릭 제일 적게 하는지 알 수 있겠네.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잘못 누름. 유튜브 스킵 타이밍. 아, 해시계 올려야 돼. 아, 해시계 왜 두 개씩 오르냐고. 아, 뭐야, 씨. 2스택. 해시계 2스택. 행꽃 2스택. 부적 2스택. 완벽. 2202. 와, 정밀 사기다. 사기 카드 강화는 못 참지. 관절 건강을 위한 인포션. 근데 뭐 지우지? 지울 게 없네. 아니, 어떻게 되게 지울 게 없냐. 마렴수의 승부 조작 실패. 잔상 지워도 될 것 같은데. 방어도 어차피 주판으로 먹고 있어서. 어떻게 되게 이렇게 나오냐. 창이 체력이 더 많으니까 창이 더 많이 먹어야지. 그래, 공평하네. 띵동띵동. 2스택, 2스택, 2스택. 편안. 연막탄. 과연 저 턴 쓰레기인 줄 알았네. 돌았다. 이래서 제가 고개는 두 장을 챙긴다. 대기 이렇게 얇아도 말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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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독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미션을 보여주면서 그 사이 들어오는 공격을 막을 방어도를 쌓으면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잡는 게 더 빠릅니다. 3턴 킬. 와, TMI. 모임. 결과적으로 플레이어의 연고를 부숴서 이긴다는 심장의 빅플랜. 싸움은 졌지만 전쟁은 승리하겠다는 두뇌형 빌런 그 자체. 존경합니다, 심장자. 심장고수색. 심장고수색. 4일 TMI 한 번 더 해야겠구만. 귀찮다, 근데. 완놈.